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라마 연예인 야구단과 크루세이더스의 맞대결이 첫 번째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유수재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잠시 후부터 각 팀에서 한 분씩 모시고 도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바 연예인 야구단입니다. 1번 타자 황영진, 2번 지상민, 3번 윤한솔, 4번 신동현, 5번 타자 이현수, 6번 곽상원, 7번 이남균, 8번 오성남, 9번의 김정호 선수입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신동현 투수입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선수들이 배치가 됐고요. 수비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익수부터 최창화, 중계수 장혜송, 우익수 허인석, 3루수부터 이경주, 유격수 서성환, 2루수 서상호, 1루수 황규민, 그리고 선발투수 정성일 선수와 유재상 포수가 배터리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설위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업을 예, 자, 아, 왜 이렇게 까맣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네. 예, 자, 자리 조정을 좀 했고요. 네. 자, 오늘의 해설의 깜짝 해설의 KBSN I Love Baseball, Miss A Nice 김한기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다들 익숙하실 네. 거예요. 그렇죠. 예. 목소리만 익숙하죠. 그럼 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오늘 왜 이렇게 까맣게 나오니?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조정 이 화면 조정 저기 화면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걸 비주얼로 어떤 수입에 직관되는 사람이 아닌지라 예, 예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를 조금 돌려서 예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손상이 좀 있어서 예, 이 부분이라서 이렇게 돌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예, 예. 지금 1번 타자는 황영진 어떻게 됐나요 벌써? 예, 이제 플레이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왕이죠. 자, 일단은 과해요. 굉장히 과하죠. 과하다는 얘기는 크게 실력적으로는 기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자, 보시다시피 스윙으로 자 남겼고요. 자 그래도 황영진 선수가 예. 또 이 헬멧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 또 영진 하트 맞죠? 매 예, 경기 예. 저 이 헬멧을 차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와이프라 바라, 말씀드린 순간 자, 높게 떴습니다. 높게 우익수. 떴는데 우익수 우익수 자, 중견수가 잡아 냈습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잡아 냈습니다. 센터 뜬공이죠. 예. 말을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 말을 이어가다시피 이제 끝나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 황영진이 이제 스라의 자제분을 딸하나 아들하나를 두고 있거든요. 예. 딸하나 아들하나 두고 있는데 굉장히 개그계 뭐라고 해야 되냐 굉장히 성실함의 그렇습니다. 성실함의 아이콘이에요. 그렇군요. 예, 본인의 시간은 없어요. 다 그냥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느낌. 네. 자 2번 타자 나왔죠. 몸쪽으로 깊게 들어왔죠. 볼입니다. 자 라바 선수들이 선공인데 한 예. 번씩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라바 소속이긴 한데 1년에 한 번 나와요. 그렇습니까? 예, 한 번 나오는데 선수들이 많이 바뀐 사람도 있고 네. 말씀드린 순간 황영진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 아주 잘했지 않았습니까? 뜬공인데 바가지 아니 약간 저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예. 초반에 좀 웃음으로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게스트분이 물었거든요. 여기 영진 하트는 어떤 의미냐? 예. 죄송합니다. 예. 결혼을 예.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영진 씨도 이따 해설석으로 예.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랑 한 중간에 교대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볼 것도 상대편 투수가 굉장히 제가 구속과 예. 어떤 구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선발 투수는 정성일 투수고요. 현재 영화 배우.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랑 영화 배우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그쪽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자, 양쪽에서 또 열심히 하시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죠? 예.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도 다 잘해요. 그렇습니다. 예. 자, 3&1에서 들어왔습니다. 3&2 풀 제가 상대편인데 나이스 볼 하면 안 되나요? 자, 그래도 이제 해설 그렇죠. 오셨을 때는 예, 중립으로. 예, 중립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언더 투수는 아닌 것 같고 3쿼터와 언더와 딱 중간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요. 자 밀어친 타구는 파울입니다. 예. 손에 그렇지. 많이 아프죠. 지금 네. 날씨가 지금 좀 약간 그렇게 그렇게 막 싸늘하진 않는데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배트를 치고 칠 때 손에 약간 충격이 좀 전해질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날씨가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선수들은 또 뛰지만 저희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곧 추워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발부터 이러면 골라 나가죠. 지금은 볼넷이 나오면서 예. 비워있던 1루가 채워졌습니다. 예. 지상민 선수가 볼넷. 그렇습니다.
우리 주상민 타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리호리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그 백스피드와 네. 그다음에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타자는 윤한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한솔 선수가 네, 기대해봐야죠. 자 리그 내에서는 4할 6분 7리인데요. 네. 4할 6분 7리라면 그냥 두 번 중에 한 번은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지금 딱 나갈 타이밍. 경기 전에 선수들 만나보셨죠? 지금 봤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초구는 원볼이었고요. 무사 주자 1루 상황에서 2구 다시 빠졌습니다. 투볼. 제가 상대편 투수가 잘한다고 구속과 제구력이 좋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예. 예. 벌써 투볼로 벌써 시작을 합니다. 확실히 이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예. 투수의 제구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자 3구도 빠지면서 3볼입니다. 지금 저런 의미는 좀 더 못 끌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못 끌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긁히는 게 좀 덜 긁혀서 지금 안쪽으로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2회 초다 보니까 조금 몸 푸는 시간도 좀 필요하죠. 그렇죠. 좌석의 윤한솔 3볼에서 4구 4구는 들어왔습니다. 아. 3&1 주자 1루 상황에서 예. 지금 팀 대결이 그 팀명으로만 보면 예. 가장 긴 이름 팀과 가장 짧은 이름 팀이 붙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크루세이더스와 라바의 맞대결. 예. 자, 라바도 사실 풀네임으로 하면 라바 연예인 야구단. 그렇죠. 예. 예. 자 라바가 그러면 아니 그러면 크루 뭐야? 크루도 그러면 연예인 야구단 뒤에 붙으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삼진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삼진인가요? 3번 타자 윤한솔 선수는 삼진. 아,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나간다 그랬는데. 자, 지금 헛스윙이 나오면서 예, 덕아웃으로 나갔네요. 파울팁 삼진이. 예. 자, 이렇게 아웃 카운트 두 개가 채워졌습니다. 아, 허벅지 봐요. 2사 주자는 1루. 타석에는 4번 타자 신동현. 초구 때렸습니다. 높게 뜬 타고 포수 파울입니다. 아, 자.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우리 신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의 정신 지주와도 같은 그런 예. 분이시거든요. 뭐 투수면 투수, 뭐 삼루면 타자면 타자, 뭐 어느 포지션 가리지 않고 야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오늘 또 선발 투수로 나오셨잖아요. 예. 유니폼 지금 입고 온 사람 유니폼 중에 가장 좀 헐겁죠. 괜히 많이 달았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출장도 많이 네. 하고. 선발 일선발 투수죠? 저 유니폼 아직도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두 번 입었습니다. 방금 사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입었습니다. 아 오늘 축가를 불러준 축가란다. 자 예. 중간에 한번 와보시죠. 축가 맞죠? 예. 이지오 예. 축가라는 표현보다는 시음이라고 해야 돼? 시연? 시구? 시 예, 아니, 여기 노래니까. 앉아서 같이 예. 앉아보세요. 앉으시고요. 예, 예 앉아주세요. 자 본인 소개 확실하게 저희 또 후배거든요. 저희도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사랑하는 후배라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오 지금 터졌어요. 많이 안 되시나 봐요. 이지오 아니 네, 이지오라고 했는데 이지오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뭐 이지오 뭐 짝꿍 이지오 화이팅 네. 이지오 할 때 그 이지오를 그렇군요. 네, 제 이름이 이지오니까 본명이신 거죠? 아 그렇지는 않아요. 본명은 김상희입니다. 김상희. 네, 김상희예요. 예. 네, 누가 봐도 본명은 아닌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네. 좀 있어서 여쭤봤는데. 아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네. 타이틀곡도 내 짝꿍으로. 네 맞습니다. 예. 네. 나이스. 제가 짝꿍이 없어서 그런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대가 뿌리는데. 아. 자 오늘 와. 그 경기 아직 세일이요? 초반이긴 한데. 네. 어떤 팀 딱 응원하시는 팀이 있나요? 그렇게 편중되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 지금 오른쪽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비디오 판독 예. 들어갔죠? 지금 그래요? 판독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세입입니다. 아 세입. 예. 세입입니다. 아 저도 예. 야구 관심이 굉장히 예. 많아가지고 네. 또 우리 김한기 선배님 굉장히 예. 야구 아니, 근데 좋아하시잖아요. 이주호 씨는 그 쌍절곤을 돌리는 거를 네. 어떻게 그거를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직접 하시게 된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니 요즘에 저보다 예쁘고 노래 잘하고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좀 약간 제가 조금이라도 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쌍절곤을 찾았는데 네. 특히 이제 뭐 쌍절곤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특이성이 있지만 네. 그 중에 여자가 또 돌리니까 굉장히 그렇죠. 되게 독특하다, 개성 있다, 멋있다. 더 특이한 걸 돌리려면은 네. 쌍절곤을 돌리지 말고 상모를 돌렸으면 상모. 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괜찮았을 네. 것 같다는 느낌이 쌍절곤을 얼마나 배우신 아 그럼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따로 시간과 예.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예. 배워보았습니다. 본인의
본인의 SNS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거기 보면 쌍절곤 돌리는 사진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냥 뭐 네이버에 네? 그 이지오 검색하시면요 거기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연동돼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친구 신청 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에게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우리 가수 겸 우리 MC 네. 다재다능한 우리 이지오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감사합니다. 사랑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좀 더 떠들 것 가셔도 돼요. 예, 많이 경기 같이 보면서 네. 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5회까지 하고 가요. 5회까지요? 예. 네, 지금 1회 아니에요? 1회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1회 초가 1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말루 자, 상황이 이현수 선수까지 1루로 나가면서 이렇게 2사 말루가 됐습니다. 예. 지금 몸에 맞는 볼이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자, 아웃카운트는 두 개가 올라갔는데 예, 아, 자, 지금 피하지 야, 않고 살짝 피하지 않고 스쳤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 라바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피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또 아,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공에 맞으면 좀 아우, 많이 아파요. 많이 예. 실밥 자국이 제가 예전에 그 야구 선수들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랑 목욕탕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어, 저 울 뻔했습니다. 아, 왜죠? 선수들 몸이 진짜 매로 맞은 것처럼 근데 공 자국이 공자국이 등이나 허벅지 쪽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맞은 공, 2주 전에 맞은 공, 3주 전에 맞은 공들이 색깔이 아~ 다 다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계속해서 누적이 계속해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실밥 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자, 때린 타구 높게 떴고 파울이죠. 이 타구는 파울입니다. 공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공을 테니스 공은 좀 맞아 봤습니다. 아, 사람한테도 안 맞아 봤죠. 예,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전체 이용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성일 투수가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사 주자 말루에서 네. 원앤 투의 볼 카운트. 지금 볼 카운트는 좀 유리하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번 구가 승부수일 것 같은데요. 자, 때렸습니다. 때렸습니다. 아, 이 구는 파울입니다. 자, 계속해서 커트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득점권 찬스에서 과연 라바 연예인 야구단이 첫 번째 선취 득점을 올릴 예. 수 있을지. 자,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자, 선취 득점의 의미가 굉장히 예. 또 크거든요. 자, 바깥쪽 빠졌습니다. 집중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분이 직업이 작가입니다. 예. 작가셔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림과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안경 쓴 모습이 영심이 아시는 왕경태라고. 오, 닮았어요. 예, 좀 닮으신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5번째 공 바깥쪽 다시 빠졌습니다. 3-2 풀 카운트. 자, 이렇게 되면 아웃 카운트와 볼 카운트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정성일 투수. 지금 정성일 투수는 지금 또 24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래서 지금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3-2 이번에 파울입니다. 예, 잘 걷어냈고 자, 투수도 이번에 약간 승부구를 던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구를 던져봤지만 자, 라바의 아주 잘 커트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곽상원 선수가 소속 리그 내에서는 2할 오픈이거든요. 아, 예. 연예인 선수죠. 그것도 예, 그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3-2 풀 카운트. 바깥쪽 스윙 3진 아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예. 실점 없이 이닝을 막아내는 그렇습니다. 선발 투수입니다. 자, 예. 크루세이더스의 선발 투수 정성일 선수가 이렇게 말루의 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1회 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지금 야라바 쪽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마지막 높은 공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세요. 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확연한 볼인데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예. 비슷한 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커트라도 해내려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피카소도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닌데 무슨 그림을 그리시려고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작가라 예, 보니까 예, 예.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예. 선수였습니다. 박상원 선수. ER 얼마라 그랬죠? ER 오픈이라고 그랬죠? ER 오픈이었습니다. 예.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루세이더스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1번 타자 장혜송, 2번 최창화, 3번 서상우, 4번 황규민, 5번 임호, 6번 허인석, 7번 유재상, 8번 서상환, 9번 이경주. 오늘 선발 투수 정성일 선수였습니다. 아, 예전에 우리 이모 형님이 이모 여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장이요. 예, 이모 형님이랑은 또 같은 야구단에서 뛰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기억나시죠? 외인구단이라는 예, 예, 야구단이 예. 있었습니다. 제가 외인구단 출신이거든요. 아, 원래. 그렇군요. 예, 김현철. 아, 네네네.
자, 수비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좌익수의 이남균, 중계수 오성남, 우익수는 황영진 선수, 그리고 3루수부터 곽상원, 유격수 김정호, 2루수 윤한솔, 1루에는 지상민 선수, 신동현 선발 투수와 이현수 포수가 배터리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동현 선수가 1선발이죠? 예,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폼을 보세요. 가장 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머리도 사실 요즘에 투수가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나오는 선수들이 참 많거든요. 김원준 그렇죠.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러머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가수죠, 가수. 예. 가수 겸 약간 뮤지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바에서는 1선발을 맡고 있는 신동현 선수,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도 본인의 어떤 성적이나 어떤 그런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아, 자기는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수염을 길러라, 뭐 수염을 깎아라, 네. 머리를 길러봐라. 많은 걸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좀 실력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길린 선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각인한 인상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또 상대방한테도 또 약간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줄 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캐릭터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선수가 좀 도움을 요청하던가요? 정근우 선수가 예. 정근우 선수가 근데 솔직히 정근우 선수는 진짜 당대 국가대표 2루수 출신으로 약간 좀 주춤했을 때 예. 2루수 자리를 하나이글스에서 뺏기고 그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캐릭터를 나오냐. 너는 그냥 정근우는 정근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정근우는 정근우다. 예. 정근우가 캐릭터고 정근우가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네가 무슨 캐릭터를 만들 일 있냐. 그냥 너는 열심히 야구를 해라. LG에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오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예. 예. 네, 저는 하나 이글스 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지만 네. 또 저희 연예인 야구 대회 네. 또 더 재밌는 요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TV에서 보는 분들이 저런 야구를 저렇게 하면서 저런 것도 멋있어 보이고 다른 매력을 볼 수가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중계하는 그 포맷도 사실 조금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김한기 씨도 모셔서 하고요. 예. 예. 제가 막 기회가 되면은 아마 여기 PD님이 안에 중계차에서 이런 짤막짤막짤막하게 편집을만 해놓으시면 제가 바로 애드립으로 미세나이스 예. 가능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거. 또 미세나이스도 예. 해주시고 제가 사람 분들이 그런데 미세나이스가 대본이 있는 줄 압니다. 아, 그렇군요. 대본이 없습니다. 없죠. 대본이 없습니다. 그거 대본을 누가 어떻게 못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방송입니다. 한번 엉키면 그냥 끝나요.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식은땀이 많이 난 적도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오늘도 좀 좋은 입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를 예. 많이 더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고 선수들은 그 선수들의 어떤 학력이나 어떤 출신 이런 걸 다 그냥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은 어느 학교 나온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크루세이더스의 1번 타자 장혜송 선수는 볼넷을 골라내면서 비어있던 1루에 걸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루세이더스와 라바의 1회 말 경기입니다. 자, 이번 타자는 최창화 선수. 자, 1루에 다시 공이 좀 높았는데요. 자, 조금은 불안한 잘 잡았어요. 송구였습니다. 예. 자, 지금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예. 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몸이 많이 풀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초구는 볼이었고 지금 경기장에 굉장히 토스트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맛있는 걸 팔로 저기도 오셨죠. 예. 예. 자, 이번엔 2루까지 도루에 성공합니다. 네. 예. 자, 무료로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무료로 제공입니다. 한번 이따가 한번 좀 클리닝 타임 때 예, 예. 쉴 시간 있으면 가서 한번 뜨셔 보시죠. 첫 경기 끝나고 한번 같이 가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상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리호리한 체격이지만 운동 신경이 아주 탁월한 선수입니다. 점프력 보셨습니까? 네. 난 농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자, 1루에 볼넷으로 나갔던 장혜송 선수가 2루까지 도루에 성공을 했고 3볼을 맞고 있는 최창화 선수. 지금 제구를 원래 이렇게 좀처럼 잡기 힘들어하는 선수 신동현 투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동현 투수가 초반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배트를 좀 내려봤습니다만 들어왔습니다. 3&1. 신동현 투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참가하는 리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자책점이 1.66이거든요. 4경기에서. 그렇습니다. 자, 바깥쪽 스윙. 아, 지금 슬라이드 굉장히 좋았죠? 조금씩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자, 소리트 풀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무사 주자 2루. 자, 지금은 뚝 떨어지는 공을 아, 예. 아,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공까지. 자, 그리고 3-2에서 파울. 이제 슬슬 몸이 예열이 되면서 뭔가 좀 근육들이 좀 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저도 오늘 경기장에 오면서 참 날씨가 좀 쌀쌀해서 네. 선수들이 좀 걱정이 됐는데 자, 이 공은 볼넷이군요. 다시 한번 볼넷. 예, 어떤 주심을 봤을 때는 약간 높았다는 판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1번 타자와 2번 타자가 모두 네. 볼넷으로 나가는 다시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살짝 높았습니다. 이렇게 무사 주자 2루 1루 득점권 찬스입니다. 자, 초구 아~ 자, 공 빠졌어요. 이러면서 뒤져, 주자 한 베이스씩 기동. 주자 3루와 2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타 한 방이면 두 점까지도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루세이더스가 지금 절호의 찬스를 계속해서 1회 말부터 공격에 맞고 있고요. 라바에서는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뭔가 좀 하나 한 점을 주더라도 준더라도 아웃 카운트를 하나 잡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 볼 카운트. 항상 보면 1회 투수들이 좀 고전을 좀 면치 못하는 경기들이 좀 자주 좀 보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3번 타자 서상우. 3구 역시 빠졌다는 판정. 이게 다들 이름은 알고 얼굴을 봤는데 예.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죠. 예, 참 매치가 잘 닿지 않습니다. 자, 2&1의 볼 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상우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예. 스코어는 2-0이 됐습니다. 아, 제대로 맞았죠. 제대로 잡아당겼습니다. 예, 지금 이 어떤 인조잔디 구장에서 항상 선수들은 약간 부상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징 스파이크는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스파이크가 약간 좀 사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정혜송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넘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아, 제대로 잡아당겼어요. 자, 지금은 실투성인데 조금 높은 공을 잡아당겼고 예. 좌익수 앞쪽으로 떨어지는 안타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서상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자들이 들어올 때 홈베이스 쪽에서 좀 넘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조심해서 들어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치시면 안 돼요. 자, 4번 타자는 황규민 선수인가요? 그렇습니다. 황규민 선수가 팀 마스터고요. 자,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황규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는 처음 출전을 해요. 네, 오늘요. 그렇군요. 지금 머리에 마요네즈를 찍고 오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얀색 헬멧을 쓰고 네.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볼 카운트를 다시 뺏어냈습니다. 네. 원앤투. 과연 첫 경기 그다음에 첫에서 한번 좋은 또 성적을 아니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타를 기록하면 1위거든요. 타율이 잘 쳤습니다. 오른쪽 높게 뜬 타고 멀리 오른쪽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아, 제가 만약에 안타를 쳤으면 조금 가져와서 사인을 해서 몇월 며칠 몇이면 며칠 투수 누구 해가지고 써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2020 시즌에 첫 번째 안타가 될 뻔했는데 예. 우익수가 건져냈습니다. 그래요. 신동현 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아웃카운트를 하고 차곡차곡 하나씩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래니까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자, 본 경기는 2시간 내에 끝나게 돼 있고요. 그렇죠. 2-0으로 앞서가고 있는 크루세이더. 다음 타석은 5번 타자. 오늘 지명 타자로 나온 임호 선수입니다. 예. 임호 선수 역시 이번 시즌에는 아직까지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임호 선수는 예정으로는 계획으로는 잠시 후에 또 저희 해설단에 네. 좀 오실 예정인데 네. 일단은 경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자 뛰었습니다. 1루. 2루에서 가볍게 네.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모님 하면 왕 느낌 나잖아요. 왕. 그렇죠. 왕. 왕이 야구를. 예. 많이 또 왕으로 나오시니까요. 그렇죠. 예. 야구 왕이 될 수 있을지. 지금은 태그가 조금 느렸거든요. 아니 근데 약간 그 김태균 선수가 도루한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서상우 선수가 도루까지 기록을 했고. 네. 자, 왕의 위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하. 자, 전하, 당부 부탁드리겠사옵니다. 자, 전하. 전하. 자, 이모 선수가 지금 아마 들릴 건데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 중계석과 또 타석이 멀지가 않습니다. 네. 자, 주자 2호 득점권 찬스. 타석이 임호. 자, 지금은 약간 맞았는데요. 인플레이죠. 인플레이 상황이죠. 인플레이 상황에서 3루. 인플레이 상황 아니요. 지금은 스윙 삼진이고. 나다우 플레이였죠. 그렇죠. 네, 나다우 플레이로 인플레이 상황에서 1루에 있던 주자가 3루까지 이동했습니다. 타자 주자는 스윙 삼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상우 선수가 1루에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도루와 예. 또 나다우 상황에서의 예. 한 베이스를 더 훔쳤고요. 그렇죠. 포구가 이 포수가 포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포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빨라요. 빨라요. 3루까지 가는 모습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홈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추가 득점을 노리고 있는 크루세이더스입니다. 예. 2사 주자 3루. 아, 나이스. 오. 자, 볼꽃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동현 선수가 조금씩 몸이 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아놓고 바깥쪽. 점점 그 공의 각도가 이 포물선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은 구속이 점점점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바깥쪽. 다시 한번 빠지면서 투앤투의 볼 카운트. 우리 신동현 선수의 주특기. 각이 크게 떨어지는 슬라이더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변화구의 구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파울입니다. 뒤쪽으로 흐르면서 여전히 아웃 카운트는 2&2. 원래 뭐 일반인 그 어떤 사빈 리그에서는 투피치만 던지고도 충분히 뭐 성적을 많이 이뤄낸 선수가 있는데. 예. 자, 지금은 포수가 투수에게 공을 주는 과정에서 공이 예. 좀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아, 뭐 이런 야구에서는 이런 리그에서는 예, 흔하게 좀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프로야구에서도 공이 두 개 가는 경우도 그럼요,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거 미세했나에서 100% 나오죠. 그렇죠. 이게 뭐야, 공이 두 개 나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요. 예. 자, 1루수가 막아냈고 직접 그래서. 베이스 밟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웃카운트까지 처리하면서 예. 스코어는 2-0. 자, 두 점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크루세이더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회 예. 초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는 다시 고양 장항 야구장입니다. 2020 고양 한스타 SBO 리그 라바 연예인 야구단과 크루세이더스의 맞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 위원 한 분 더 모셔 볼 텐데요. 자,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루세이더스의 배우 황귀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팀 마스터를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또 타석에 있다가 오셨습니다. 아, 타석 원래 스타트 라인업에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예. 지금 배우 이철민 배우님께서 촬영 중간에 지금 급하게 오시는 바람에 예.
네, 현장에서 지금 라인업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사실 뭐 크루세이더스도 마찬가지고 라바 연예인 야구단도 예정됐던 이 라인업과는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저를 좀 혼란스럽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뭐 저희 이철민 배우 같은 경우는 또 제일 큰 형님이고 호영 예, 예. 바로 다음에 송영규 배우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로 또 투입을 네, 예, 예. 투입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바로 또 촬영을 하러 가셔야 돼서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계속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 리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지명타자 제도가 사실 계속 살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의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2회 초 이제 라바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파울입니다. 자, 31개의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위해서 좀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요? 사실 SBO 리그 같은 경우는 리그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토너먼트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됐는데 뭐 지금 준비를 연습을 좀 많이 부족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오늘 다행히 뭐 저희 에이스 투수 정성일 선수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뭐 저희 이모 배우 뭐 성영규 감독님 비롯해서 이철미 배우까지 다 참석을 해주셔서 네. 네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오늘 지면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드리면서 오른쪽에 높게 뜬 타구는 오, 잡아냈습니다. 멋진 수비. 아, 이거 원래 철민 형이 잡아줘야 되는데. 자, 파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크루세이더스. 이루수 서상우 선수. 서상우 선수죠. 네. 자, 타석에서도 오늘 2타점을 기록했던 이상우 서상우 선수. 네네. 오늘 도루에 이렇게 파인 플레이까지. 정말 오늘 원맨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귀중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고 주자 없이 다음 타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확실히 정성일 선수가 제구가 좋거든. 조금 전에 오셨던 그 김한기 해설위원도 말씀해 주시기를 상대 투수가 네. 정말 제구가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좀 언더 유형이고 예. 타이밍 잡기도 좀 힘들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보는 것보다 종속이 좋아서 아무래도 좀 우중간 쪽으로 밀리는 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일 선수는 선수 출신은 아닌 거죠? 아, 네, 그럼요. 예. 네. 자, 선수 출신이어도 그래도 나이가 풀리면 타석에 들어설 수 있는데요. 자, 잘 맞은 타구는 중견수호, 중견수호 손 뻗어보지만 뒤쪽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 사이에 타자 주자 1루 받고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갔습니다. 자, 1사 주자 2루가 됐습니다. 자, 상대의 2루타가 나오니 갑자기 또 말씀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 예. 자, 뭐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아, 네네. 예. 집중을 하게 되니까 좀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잘 던진 공이었는데 잘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중견수 손을 뻗어봤습니다만 조금 더 멀리 갔던 타구. 자, 1사 주자 2루가 됐습니다. 자,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라바의 타선에도 조금의 변화가 좀 있고요. 2구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아, 지금 몇 번 타석인 거죠? 지금 라바 22번 선수거든요. 현재 지금 좀 변화가 좀 있어서 아, 예. 라바 자, 라바 22번 이동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사 주자 2루 이동훈 잡아당긴 타구는 높게 떴어요. 3루수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파울입니다. 자, 현재는 7번과 8번, 9번 선수는 일반인으로 그쵸. 배치가 가능하고 1번부터 네네. 6번 선수까지는 반드시 연예인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 바깥쪽 살짝 빠졌습니다.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됐고
자, 오늘 라바 연예인 야구단에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선수 그리고 또 크루세이더의 선수들도 좀 여쭤보고 있는데 크루세이더는 어떤 선수를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저희 배우 출신 중에는 뭐 이번 최창화 선수가 예. 좀 장타력이 있고요. 예. 3번 아까 타점을 올린 서상우 선수도 배트가 좋고 그렇습니다. 원래 네네네. 4번 타자로 오늘 배치가 되셨는데 아쉽게도 예. 그렇습니다. 바깥쪽 공. 예. 저는 약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가요? 야구가 잘 안 돼서. 그렇군요. 네. 요즘 연습도 같이 하실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주기로 연습을 하시나요? 리그 초반 준비할 때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리그가 시작되면 연습하는 거는 조금 네. 네. 자, 바깥쪽 스윙 삼진 나오십니다. 자, 정성일 선수가 점점 볼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멋진 삼진을 잡아내면서 자, 정말 정성일 선수가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 눈빛도 그렇고요. 이 고개 움직임도 정말 프로야구 보는 것처럼 네네네네. 정말 수준 높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말 예. 최근에 저는 TV를 요즘 잘 못 보고 있는데 비밀의 숲에 예. 시즌 2에 나와서 지금 되게 좀 핫한 배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라바의 9번 타자 김정호 선수입니다. 팀에 참여하고 있는 소속 아닌데요? 황영진 선수군요. 네네네. 자, 개그맨 출신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황영진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유니폼을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자, 저 유니폼이 김정호 선수의 유니폼인데 본인이 지금 79번인데 예. 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황영진 선수도 79고 자,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70번이네요. 79번과 79번인데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0번이네요. 배번 79번입니다. 이거는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황영진 선수의 타구는 땅볼. 자, 파울인데 황영진 선수가 전력질주로 1루까지 참 오늘 정말 시선을 강탈하고 있는 황영진 선수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저희 중계에 진행 왔다 가셨거든요. 예. 자, 지금도 파울인데 전력질주로 사실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파울인 걸 아는데 그쵸. 지금 추우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개그맨 분들은 그 본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자바랑이 밀어낸 타구인데요. 오른쪽 자 빠르게 달려갑니다만 일루 토스 아웃입니다. 자, 이렇게 3 아웃 이닝 종료입니다. 자, 황영진 선수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컨택이 좋아요. 네네. 잘 받았습니다. 잘 맞췄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2회 초가 종료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회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2020 고양 한스타 SBO리그 고양 장학야구장에서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설분들이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제 옆에 양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수들이 경기에도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됐을 때 쉬어가는 타이밍에 저 옆에 와서 도움 말씀을 또 해주시고 함께 중계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루세이더스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코어는 2-0으로 앞서가고 있는 크루세이더스. 28번째 공을 던지겠습니다. 신동현.
때린 타구는 높게 떴습니다. 투수가 직접 신동현. 자, 파울로 처리가 됐고요. 자, 저희 이제 중계진이라기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곳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옆자리는 다시 또 일일 잠시 일시 해설위원으로 또 오셨는데요. 오늘도 장내 아나운서를 또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스타 리포터 최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희 중계 말고도 다른 날도 오셨었죠? 그렇죠. 첫 경기에도 왔고 그 코로나 전에도 왔고. 아, 그렇군요. 좀 어떤가요? 오늘이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가요? 일단 언제나 뭐 즐겁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또 리포터인 만큼 네.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좋습니다. 들고 오겠습니다. 예, 예, 예. 들고 오신 건가요? 일단 몇 가지는 들고 왔는데 네. 지금 이제 라바가 2점을 앞서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라바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해요. 어떤 점이 좀 그렇다고 그러죠? 오늘 황영진 선수가 날라다닌다고. 아, 황영진 선수는 날라다니시긴 하는데 안타를 치시지는 못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일단은 아까 파울인데도 전력 질주를 일단 일루로 가시고 날라다니시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직 결과는 못 내셨는데 이제 내시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투수로 지금 대기 중이신 건가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아까 타석에서 있다가 오늘 1번 타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따끈한 소식 있나요? 라바가 네. 상대팀을 씹어먹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과연 씹어먹을 수 있을지.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웃카운트가 하나 더 올라갔고요. 자, 또 다른 소식 있으면 함께 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모 단장님도 살짝 만나고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익수로 공이 안 오면 자기네가 이기고 예. 라바가 또 타구를 그쪽으로 많이 오면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우익수의 이모 단장님이 네. 이제 함께 해주시나 봐요. 그렇죠. 원래는 오늘 우익수로 나오진 않으셨는데 이게 네. 좀 변동이 있었어요. 네. 예. 자기가 블랙홀이라고 팀에. 아, 그런가요? 오늘 여기 그냥 해설 자리에서 담요 덮고 그냥 담소나 나눠야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갑자기 뛰게 되셨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오늘 지명 타자로 나오시게 됐어요. 타자만 하시기로 그래요. 했는데 우익수의 배치가 돼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예. 오늘 어떤 또 수비를 보여주실지 네.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전히 크루세이더스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는 파울입니다. 자, 오늘 라바와 크루세이더스의 맞대결인데 혹시 그 개인적으로 응원하시는 팀이 있을까요? 저는 두 팀 다 예. 응원하죠. 예. 아, 그런가요? 그러면 좀 어떤 팀? 예, 한 팀만 꼭 골라야 한다면 꼭 골라야 한다면 예. 제가 추첨식에서 이제 황영진 라바의 황영진 선수랑 같이 진행을 봤거든요. 네, 네, 네. 그때 라바를 응원한다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두 팀 다 응원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그럼 황영진 선수를 응원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매듭 지어도 괜찮을까요? 네, 가죠. 알겠습니다. 그럼 응원 메시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진 선수 화이팅! 아, 자, 두 분이 아니죠? 예.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 원래 저희도 중계에서 이렇게 질문을 잘 안 하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또 연예인 야구 대회고 저희 중계 포맷 자체가 좀 편하게 그쵸. 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중간 중간 인터뷰를 하면서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올 테니까요. 네. 이거 댓글도 뭐 올라오나요? 댓글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은 되고 있는데 네. 너튜브를 통해서 그쪽으로 실시간 확인은 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네.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보면서 따끈따끈하게 들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되시면 네. 들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사 주자는 1루고요. 40번째 공 스트라이크로 들어왔습니다. 자, 신동현 선수가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야구 리그 역시 자 2루까지 도루 하는데 자 지금은 2루까지 던진 공이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도루를 허용했습니다. 자, 역시 아 지금은 확실히 포수 마스크를 벗고 던지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야가 좀 가렸던 모습을 보였고요. 자, 밀어낸 타구는 땅볼 타구. 자, 1루로 처리하면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했습니다. 자, 이번 이닝은 실점 없이 막아내는 신동현 투수였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잘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는 다시 고향 장학야구장입니다. 라바 연예인 야구단과 크루세이더스의 맞대결. 현재 크루세이더스가 2-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 잠시 후부터 라바 연예인 야구단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크루세이더스의 서상우 선수가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수에서 모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팀의 리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정성일 투수 역시 좋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회 초 이제 라바 연예인 야구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46개를 던지고 있는 정성일 투수. 하지만 여전히 공에는 힘이 살아 있습니다. 자, 지난 2019 SBO 리그에서는 인터미션 팀이 우승을 했는데, 자, 지난주에 펼쳐졌던 오만석 선수가 이끄는 인터미션이 김창렬 구단주의 천하무적 야구단을 상대로 해서 패배하면서 전 시즌의 디펜딩 챔피언이 바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 하지만 지난 시즌 우승팀인 공놀이아가 잠시 후 있을 제2경기에서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3볼에서 4구는 들어왔습니다. 3&1 볼카운트. 오늘 1루수를 맡고 있는 지상민 선수. 첫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걸어나갔고 두 번째 타석 현재 3-2 풀카운트를 맞고 있습니다. 3-2 풀카운트 6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3진 아웃. 지상민을 얼어붙게 만드는 정성일 투수. 아, 정말 제구가 좋습니다. 아까 해설위원분들과 말씀을 나눴듯이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정말 제구 좋은 투수 한 명만 있어도 경기를 잡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정성일 투수가 있어서 크루세이더는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포수를 맡고 있는 유재상 선수 역시 타격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재상 선수는 현재 선수 출신입니다. 잡아당긴 타구는 유격수 쪽 정직한 땅볼. 잡아서 1루로 조금 늦는데요. 공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는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1사 주자 1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인 야구 또 연예인 야구에서도 송구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지금도 원바운드 공을 잡지 못하면서 1루 베이스를 내주게 됐습니다. 상대 실책으로 출루를 했고요.
이어지는 타석은 4번 타자 신동현 때렸습니다. 높게 뜬 타구 멀리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어 잡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주자들 한 베이스씩 더 이동하지는 못했고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자, 이 기록은 실책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잘 맞은 타구가 자, 중견수 장혜송 선수 실책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득점권 찬스를 맡고 있는 라바 연예인 야구단 1사 주자 2루 1루입니다.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5번 타자 이현수 자 이제 동점 주자까지 나간 상황 원스트라이크에서 2구 바깥쪽 빠졌다는 판정 원앤원입니다. 자 전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었던 이현수 원앤원 바깥쪽 빠졌습니다. 확실히 전타석도 마찬가지고 공을 잘 보는 이 선구안이 뛰어난 이현수 선수입니다. 팀이 소속된 리그에서는 두 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1입니다. 모두 안타를 기록했었던 이현수 바깥쪽 빠지면서 다시 한번 볼. 자,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주자 3루까지 이동했어요. 이렇게 3루 1루가 됐습니다. 3-1에서 바깥쪽 자 볼넷이 선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베이스가 채워지면서 정성일 투수가 다시 한번 말로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 이현수는 모두 1루로 걸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2대0으로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 크루세이더스 하지만 역전 주자까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때린 타구는 왼쪽입니다. 자 유격수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순식간에 아웃카운트가 모두 올라가면서 만루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성일입니다. 자 멋진 수비까지 보여주는 크루세이더스 실점 없이 이번 이닝을 막아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3회 말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는 사실 고향 장황 야구장입니다. 이제 제 옆에 해설 황영진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황영진입니다, 여러분들. 자 앞쪽에서 좋은 네.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좋았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자 그래도 예, 예. 컨택이 좋다는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진 당하지 않으시고 우익수 쪽 뜬공 그리고 땅볼로 물러나셨는데 제가 초면에 멱살 잡힌 적 없으시죠? 예. 아니 어쨌든 뭐 무슨 얘기냐 컨택은 좋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연예인 리그에서 제 실력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예. 웃음을 위해서 그렇죠. 웃음을 보여주려고 한 거지 일부러 저의 숨겨놓은 실력을 감춘 것뿐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팀이 좀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지든 말든 저만 웃기면 됩니다. 저만 웃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예인 리그 사실 이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웃음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 초면에 죄송한데 예. 이가 굉장히 하얗시네요. 예예. 예. 라미네이트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가 너무 하얗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예. 네, 자 가보죠. 네. 예. 자 이제 크루세이더스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회 말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일단 네. 호수로 이제 한상준이 올라왔는데 네. 선출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모델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포수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 이제 도루는 못할 거예요. 자 지금은 중견수 쪽 앞에 떨어지는 타구였습니다. 아. 자 이 타구 멀리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장타선 코스. 3루까지 가는 거. 3루까지 뛰어갑니다. 자, 이거 이모 선수 3루까지 여유 있게 서서 들어갑니다. 아, 이모 선수인가요? 예. 아. 자, 이렇게 3루타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그 3루타 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공이 빠져서 3루까지 뛰셨는데 웬만한 프로 선수는 홈까지 뛰었죠, 이 정도면. 그렇죠. 아, 그래도 3루까지 뛴 것도 대단합니다. 자, 그래도 정말 자, 3루타 한 경기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럼요. 자, 지금은 장타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중견수 뒤로 넘긴 공이었고요. 네, 네. 아, 저게 뭐 펜스까지 굴러가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아, 오늘 그 신동현 투수가 굉장히 에이스입니다, 사실. 네. 뭐 온갖 뭐 모든 경기를 다 치러냈는데 네.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그렇군요. 네. 자 서상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자 서상우 선수는 오늘 2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지금 아까도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보세요. 있고요.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석에. 자 지금은 네. 공이 빠졌는데요. 지금 굉장히 지금 오늘 그 신동현 투수가 좀 뭔가 그 불안불안합니다. 오늘 조금 신동현 투수가 라바 연예인 야구단의 일선발이잖아요. 일선발이고 에이스고 굉장히 네. 뭐 컨트롤이나 볼 배합 변화구가 완벽한데 굳이 치면은 뭐 저희를 치면 박찬호 같은 선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 형수님하고 와서 많이 흔들리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평소에는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우리 형수님이랑 같이 왔어요. 그런가요? 만약에 신동현 선수가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떤 투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기하고 있는 불펜 투수가 있나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네, 신동현 투수뿐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또 황영진 선수도 한 게임 또 나오셨던 걸로 리그 내에서요. 예예. 예. 평균 자책점이 이거 방송 중이라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 자책점인데. 네네. 예. 몇이었죠? 7.0인데 사실 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게임에서 7.0이기 때문에 또 조면에 옥상에서 만나긴 좀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도 좋습니다. 다른 선발 투수들에 예, 예. 비해서는 참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셨는데 혹시 네. 오늘 경기에서는 투수로 올라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빠졌잖아요, 벌써. 아 지금 아예 빠지신 건가요? 예예. 예. 아 그렇군요. 저기 초면에 저기 너무 좀 재밌으시네요. 아 예. 이가 하얘서 제가 호감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신동현 투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 형수님만 응원만 안 한다면은 네. 제구력이 좋아집니다. 지금 이제 4개째 54개째 공을 던졌는데 보통 신동현 투수가 평균 투구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100개는 뭐 기본 던지고요. 아, 예. 예, 200개도 던지고 뭐 300개도 던진 것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워낙 좋아하니까요. 네. 아, 잡아냅니다. 예. 아, 지금 다시 한번 불이 붙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냈습니다. 네, 삼진으로 잡아내죠. 우리가 지금 점수만 잘 막아낸다면은 황기민 선수를 잡아냈고요. 네, 네. 크루세이더가 생각보다 컨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장타력이.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주자가 3루에 나가 있습니다. 네, 3회 2대 0이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뭐 여러분들은 이 방송 보면서 공이 하여튼 느리게 가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저 정도면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 뭐 90 정도면 느린 거네요. 아니죠. 그래도 그 정도면 빠른 겁니다. 그렇죠. 예예. 예. 예. 자, 2대 0으로 일단 앞서가고 있지만 나바는 잘 막아낸다면 3루만 잘 막아낸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회인 야구가 뭐 하루에 10점도 나니까 아, 네, 아 이게 정말 끝에 걸린 타구는 센터 쪽을 빠져나갔습니다. 3루에 있던 주자를 불러들이면서 이렇게 추가 득점, 스코어는 3대 0이 됩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너무 잘 쳤고요. 너무 잘 받아친 것 같아요 사실상. 네. 컨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크루세이더스. 아 다시 보기 보면은 아 백끝 쪽에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지금은 크루세이더스의 3번 선수로 이모 선수가 사실 저 유니폼 이모 선수의 유니폼이거든요. 네네. 이모 선수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그 이모가 아닐 겁니다. 예. 네네. 자 이걸 잘 막아내야 됩니다. 3대 0이면 뭐 네. 충분합니다. 네네. 자 크루세이더스. 자 오늘 명단이 조금 변경이 좀 있어서요. 네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변경되는 대로 다시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와서. 예, 또 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마스크 써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스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슈퍼스타 분들이 많고 뭐 아까 보니까 뭐 극한 직업에 예. 천만 배우 또 함께했던 배우도 나오셨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요. SBO 리그에 특별 규정이 있는데 유명 선수가 반드시 몇 명 이상 포함돼야 된다. 아, 그럼요. 라는 네. 규정이 있어요. 네, 그 초록색 검색창에 치면은 다 나옵니다. 예. 신동현 선수는 시나위에서 드럼을 쳤던.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드러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스윙 삼진 되면서 이번 이닝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신동현 선수가 계속해서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2020 고양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 라바 연예인 야구단과 크루세이더스의 맞대결 4회 초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라바 연예인 야구단의 공격으로 네. 이어질 텐데요. 황영진 선수가 조금 더 네. 집중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라바가 4회 초인데 3대 0이란 말이에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뭐 이겨낼 수 있는 점수차고 투수가 이제 어느 유형인지 파악이 됐어요 사실상. 이제부터는 따라가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아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죠. 예, 안 따라간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저희 경기 자체가 2시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2시간이 넘어가면 다음 이닝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4회 끝나는 경우도 사실 있고 5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아 4회에 뭔가 냡니다. 한상준 씨는 이제 그렇죠. 됐어요. 이제 맞으면서. 됐습니다. 4회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라바가. 자, 정성일 투수의 공이 한상준 선수의 대돈군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장 안 아픈 곳이에요, 사실상. 예. 예. 엉덩이 주사도 저렇게 통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성남 선수가 나왔죠. 이 선수는 이제 선수, 그 예. 배구 선출입니다. 네, 배구요. 배구를 선출이었고 일반인이죠. 네. 네네. 자, 아까 아주 장쾌한 2루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성남 선수도 가끔 투수로 올라오죠? 네, 예전에 뭐 빠른 공을 던졌지만 역시 나이는 이길 수가 없나 봅니다. 지금은 연령보다 좀 높은 편이신가요? 네네. 지금은 이제 뭐 어깨가 많이 다쳤어요. 이거 아쉽습니다. 자, 오성남이 땅볼. 여기서 아웃되면은 직접 1루 베이스 3루까지 그렇죠. 3루는 훔쳐냈습니다. 저 보세요. 야구 센스 보십시오. 네, 한상준의 야구 센스. 자, 아, 3루까지 뜁니다. 한상준이 3루를 훔쳐냈습니다. 그렇죠. 아, 도루를 기가 막히게
3루를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만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뜬 공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태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여기서 계속해서 주자가 나가줘야 됩니다. 자, 3대 0이거든요. 좀 위기 때마다 투수가 잘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주자 만루를 두 번이나 넘겼단 말이에요. 사실 객관적인 전력만 분석을 해봐도 라바가 좀 유리할 거라는 입장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40.4세. 그렇죠. 네, 평균 연령이 한 살이 더 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인 야구에서는 3부 리그 네. 크루세이더스가 4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객관적인 전력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회가 핵심입니다 오늘. 네. 자, 2부 잘 블로킹 해내면서 막아냈고요. 자, 투수가 이제는 60개를 넘었단 말이에요. 네. 투수가 60개면 이제 흔들릴 때고 됐습니다. 어깨가 이제는 슬슬 조금 무리가 가는 60개 투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정성희의 3구 아, 공 빠졌습니다. 빠집니다. 자,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고요. 홈으로 여유 있게 홈플레이트를 밟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하는 라바입니다. 조금만 더 기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지금 너무 저 1점이라는 점수가 조금 담백하게 가셔서 아닙니다. 지금 라바 네. 그렇죠. 지금은 공 네. 빠졌고 네.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또 중립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1점이 났습니다. 지금 일단. 자, 일단 네. 1점부터 제가 자, 이제 텐션을 조금씩 더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선수입니다. 초구 돌려봤습니다. 김대훈 선수는 이제 우차사 주신 개그맨이고요. 예. 네. 뭐 그만해부터 해서 뭐 수많은 코너들을 했었고요. 네. 지금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 얼굴을 보면은 재미나게 못생긴 아주 재밌는 개그맨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2구 배트 저런 어이없는 공에 싱을 합니다. 배트 돌았다는 판정이고요. 자, 김대훈 선수는 이번 시즌 올해 아직까지 안타가 없습니다. 예예.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 없는 선수인데 아,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참아냅니다. 주자 뛰었고 1호. 자, 이게 웬일이에요? 1호에서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 아. 3루 주자 홈까지 홈스틸에 성공합니다. 이거 하나 주고 하나 얻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데 아하, 그 포수가 선출이죠. 그렇습니다. 예예. 예. 포수가 유재상 선수인데. 아, 왜 저런 시도를 했을까요? 작전 야구를 선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맨땅에 헤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루로 재빠르게 던졌고, 아. 자, 아웃됐고, 그리고 3루. 아니 여기서 2루가 잡혔으면 1루로 다시 돌아가든가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그냥 예. 2루로 돌진을 하네요. 아, 자, 이렇게 이닝이 종료가 됐습니다. 돌머리들 진짜. 자,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요? 잠깐만 좀 광고 가지 말고 잠깐만 봅시다. 이거는 아, 저기서 1루에서 다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광고 보고 다음. 아, 지금 화가 난데 광고가 나가야 됩니까 지금?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될. 아.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기자 두 명이 촬영으로 지방을 가는 바람에 예. 단장인 제가 어부지리로 지금 자리를 채우고 있어가지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옆 자리 제가 든든하게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임금님이 또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우리 SDN 그 연예인 야구 대회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기자 이모고요. 크루세이더스의 단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머나 예. 오늘은 그 저 촬영으로 참석을 못한 선수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설자로 잠깐
공격 타순 아닐 때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목소리 정말 좋으시거든요.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저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순간 저 3루타를 또 때려내네요. 아, 예. 아 지금 저희가 7, 8, 9번 네. 타순이라서 네. 예, 그 지금 저 선수가요. 유재상 선수입니다. 그 하이 타선인가요? 아니 그 저희는 네. 7, 8, 9가 오히려 3, 4, 5번이잖아요. 아, 그렇게 예. 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 7, 8, 9가 네, 설명을 네, 7, 8, 9번이 이제 일반인 선수들을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선수들이 7, 8, 9번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실력은 7, 8, 9번이 타격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저 슬라이딩 네네. 하는 것만 봐도 네네네. 아 야구 경력이 있으시네요. 경력이 나는. 네 그렇습니다. 저기 그 단장님이시죠? 네네네. 슬라이딩 좀 안 해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슬라이딩 금지 예, 네, 가서 예. 예. 가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금 역할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감고망동하면 안 되는데 단장이 임금인데 점잖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걸어서 들어가길 좀 그 들어가기 한 5보 전에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 예. 자 잡아놓겠다. 아 요거 어떻게 잡아서 아, 네. 1루로 예, 희생타가 되겠네요. 원바운드 공인데 잘 처리해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지만 3루로 나갔던 네네. 유재상 예. 선수가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네네. 한 점 더 추가. 아 크루세이더가 굉장히 그 장타력이 좋아요. 저희가 예. 몇 명 좀 보시면 아시지만 체격이 좀 있는 예. 친구들이 아. 예, 배트가 좀 힘이 있는 편이어서 네네. 그 친구들만 잘. 근데 사실 라바의 신동현 투수는 아. 사실 저희가 실력 정평 나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어, 저 연예인 뭐 제구면 제구. 박찬호의 어제 때렸습니다. 이번에 왼쪽. 아니 근데 요 세 선수는 아무래도 좀 실력이 있는 선수고 네네. 저 첫 타석 때 삼진 당한 거 보십시오. 아, 내가, 그 봐. 아, 저 재방 그 저 다시 리플레이 안 하실 거죠? 예. 네. 아주 무기력하게. 저렇게 저 약간 촐싹촐싹 되는 것 좀 자제해 주세요. 네, 네. 저 촐싹 자제령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단장이기 때문에 네, 네. 촐싹 자제령 내리도록 어흠 하겠습니다. 어흠 정도는 제가 괜찮겠다고 아, 생각했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네. 어흠 정도 하고 들어가는 거는 알겠습니다. 자, 예. 안타를 치고 네. 나가면서 네. 비어 있던 1루 베이스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자, 1번부터 오는데 1번은 약하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그렇지만 그래도 연예인 선수 중에는 1번이 제일 발이 빠르고 그렇죠. 우리 이제 장혜성 선수는 이제 연기 배우인데요. 영화 어이구 아이고 자 1루로 예. 자 공이 빠졌는데요. 자 지금은 아, 머리를 지금, 뒤로 찐 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괜찮네요. 모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아. 이렇게 클로즈업 잡아주시면 민망한데 이경주 선수죠. 네네 이경주 선수입니다. 이경주 선수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 자영업 하고 있고요. 자영업 저희 우리 야구를 굉장히 네. 오래 같이 했던 아, 저 선수예요. 김기태 씨가 자주 하는 건데요. 누키태 아 누키태 지금 같은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네요. 예예. 예. 자 슬라이딩은 아, 부상을 좀 조심해야 될 텐데요. 따라,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일본 선수는 누군지 좀 네 이제 장윤 선수 배우고요. 지금 영화하고 드라마에서 더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아~ 예 지금 이제 중견수를 주로 보고 네. 처음에 영입 당시에는 중학교 정도 때 잠깐 야구를 했었다? 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어, 정말 그랬는데 나중에 판명이 났는데 이제 그 취미 활동이었다 아~ 그 정도가 아니라 동아리 느낌이군요. 예, 근데 네. 그래서 본인이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중학교까지 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일단 자, 다시 받아친 타구는 아, 이번엔 아, 중학교 이루수, 맞습니다. 네, 이루수 잡아서 아, 1루 아웃입니다. 예, 중학교 취미로 한 거 정확합니다. 네. 3루에 있던 주자 이경주 네, 선수가 네.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아, 네. 아 점수가 의외로 많이 납니다 지금. 네. 그러게요. 원래 신동현 투수가 진짜 제구랑 이게 무서워가지고요. 연예인 이거 박찬호예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네. 잘하는데 오늘 그 형수님이 응원으로 왔어요. 아 그게 좀 아픈 얘기입니다. 원래 불문율 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이 오면 성적이 안 좋게 나와요. 형수님이 저 오빠 화이팅 뭐 이렇게 외쳤는데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 네. 네. 오늘 두 분이 상당히 다정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아 형수님 일단은 그 과격한 슬라이딩 금지부터. 네. 네. 자 신동현 투수가 73개 공을 던졌고요. 네. 뭐 100개 던지셔도 아프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드럼을 엄청나게 치셨거든요. 신하위 시절에 드럼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대철과 함께 또 네. 네. 드럼을 엄청 치셨거든요. 드럼으로 단련된 어깨라 그런지 자, 그렇죠. 아 삼진 아 투스트라이크죠. 예. 야 아까저도 타석에서 슬라이더를 봤는데요. 네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가죠? 네. 근데 지금 치고 있잖아요, 다들. 네네. 그러니까 예. 자, 제가 보기에는 높게 뜬 타고. 볼 그 타이밍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그 직구 타이밍이랑 아,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비를 해야 돼가지고요. 아 예, 들어가시죠. 네, 네. 임금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임금님. 네. 네. 저한테 공이 안 오기를. 네네. 자 신동현 투수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아, 스코어 5대 1로
크루세이더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네. 광고 후에 오늘 많이 쉬셨네요. 잠깐 좀 더 쉬십시오. 네.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는 다시 고향 장학야구장입니다. 자, 크루세이더스가 넉 점 앞서가고 있는 상황. 스코어는 5대1입니다. 아, 5대1이면은 뭐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상 아, 우리 임금님이 아주 뭐 열띤 해설을 하고 가셔서 네. 우리 아나운서 좀 편안하게 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3시 중계하는 것도 그게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상민 선수는 이제 배우고요. 네. 뭐 라이타를 켜라부터 해서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었고요. 현재도 연극 배우, 영화로 출전 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초구 높게 떴는데 1루수 따라붙었습니다만 파울입니다. 자, 이쯤 돼서 이제 점수를 내야만 라바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5회가.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선발 투수가 옆구리 투수 아닙니까? 옆구리 투수. 그렇죠. 사이드. 예예. 예. 예. 확실히 좀 타석에 들어서 보니까 어떠세요? 치기가 많이 힘든가요? 아, 저는 너무 칠만했는데. 저는 사실 웃기려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진짜 마음 먹었으면 쳤죠. 삼진 당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예. 아무래도 이제 웃기려고 한 거고. 예예. 예, 지금 많이 진지한데 이번에 좀 진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좋아요. 잘 받아 때린 타구는 자, 높게. 이게 정면으로 가나요? 하지만 중견수가 제자리에서 잡아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자, 중견 수비가 깔끔하네요. 네. 자, 크루세이더스가 오늘 수비에서 정말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러가 없어요 지금. 자, 아, 깔끔하게 올려줍니다. 떨어지는 공을 잘 퍼올렸지만 자, 중견수가 아, 깔끔하게 해결하네요. 아, 장혜손 선수가 처리하면서 네. 첫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나무 배트다 보니까 반발력이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유난선을 잡아냅니다. 애매해지점! 자, 다시 한번 좋은 수비. 야, 크루세이더스 서상우 선수 오늘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야, 수비가 그림입니다 이거는. 자, 서상우 오늘 같은 위치에서 파인 플레이 두 개. 야, 이거 당할 수가 없네 이 정도면. 파인 플레이 둘에 타점 둘입니다. 야, 정근우도 저런 걸 못할 것 같아요. 와,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수비. 다시 보죠 한번. 자, 지금 그래도 애매한 지점이지만 잘 맞았거든요. 애매하거든요 여기가. 자, 유난솔의 타구를 잡아냅니다. 떨어지는 공을 넘어지면서 잡아냈어요. 대단합니다. 야, 이러면은 약간의 좀 기운이 좀 빠집니다. 예. 사실상. 자, 유난솔 선수로서는 안타를 좀 도둑맞은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타석은 신동현 선수죠. 오늘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네. 선발 투수 신동현 선수. 네. 자, 타격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이구. 아, 오. 맞아. 예. 피했습니다. 저도, 네. 일단은 피합니다. 네. 오늘 해결사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라바가. 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는 신동현. 투볼에서 3구 때린 타구는 자, 살짝 유격수가. 먹혀서 유격수가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3아웃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그 나무 배트라 반발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성일 투수가 이번 이닝도 실점 없이 막아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황영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2020 고양 한스타 SBO 리그 고양 장항 야구장이고요. 자, 현재 5대 1로 여전히 크루세이더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와일드 카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지금 박진감은 넘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기가 득점이 더 많이 났거든요. 그럼요. 예.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은 와일드 카드보다 훨씬 지금 재밌다라는 글들이 지금 보일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예 빌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예. 오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빨리 맞고 6회 초로 넘어간다면 이게 또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크루세이더스가 더 점수를 낼지 라바가 막을지. 자, 오늘 원매쇼 보여주고 있는 서상우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아, 저 선수는 뭐 위압감이 있네요. 타석에서부터 확실히 예 박성민 느낌도 좀 나요. 그죠? 아, 예. 박성민의 느낌이 좀 납니다. 예. 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뭐 실시간 댓글로도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댓글로는 해설은 재밌다. 예. 예. 아나운서 이가 하얗다라는 글도 있고요. 경기가 박진감 있다라는 얘기 있고요. 예. 임금님 다시 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임금님, 이모 해설위원. 네네. 예. 연예인하고 처음 보는데 너무너무 즐겁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공 떴어요. 살짝 비껴맞은 타구. 오! 자, 지금은 잡을 뻔했습니다만 아쉽게. 네. 저게 잡는 게 더 이상하죠, 연예인님. 그렇죠. 사실상. 예. 잡으면은 그게 연예인보다는 이제 프로야구로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떴던 그죠? 공이기 때문에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한상준 선수가 지금 포수로 들어갔죠. 네, 예. 유일한 뭐 선출이고 네. 네, 굉장히 야구를 잘합니다. 센스가. 자, 지금 높게 오는 공. 투쓰리. 그렇습니다. 풀카운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그 라바가 점수를 못 내고 점수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신동현 투수가 볼배합이 조금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사실. 네. 예전에 저렇게 공격적이었는데 오늘 조금 예, 아쉽습니다. 아, 자, 떴죠? 살짝 먹힌 타구는 다시 한번 파울. 끈질긴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러 보십시오. 자, 네. 확실히 크루세이더스도 마찬가지고 선출 선수들이 오늘 참가하는 선출 선수들이 대부분 포수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장점이 있을까요? 포수를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힘드니까. 아, 굳은 일을 좀 솔직히 저 쪼그려 앉아 있어봐야 얼마나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출을 씁니다. 스윙 3진 아웃. 여기 이제 신두현 선수의 이제 본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상우를 돌려 세웁니다. 자, 오늘 서상우가 오늘 타격도 좋았고 수비도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루세이더스의 황규민 선수죠. 네,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또 해설에도 한번 왔다 네. 가셨는데, 네, 극한 직업에서 이제 반장으로 나왔잖아요. 네, 경찰 반장으로.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선도 있고요. 연기도 잘하시고 과연 야구 실력은 어떨지. 네. 오늘 성적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아직까지는 예. 조금 더 기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연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야구는 조금 네 뭐 많이 못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자, 팀을 이끌고 있는 팀 마스터고요. 삼진으로 올라가네. 루킹 삼진. 야, 연기도 이제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자, 신동현 선수가 다시 돌아왔어요. 호투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연속 삼진 두 개 잡죠. 자, 지금도 야, 이건 정말 좋은 공이거든요. 이게 못 칩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 공. 예. 두 타자를 삼진으로 보냈고요. 이제 임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임호, 우리의 그 임금님이죠. 자, 초구는 지켜보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자, 임금님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드라마에서 모든 게 연출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구, 2구도 들어왔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야, 우리 임금님이, 임금님이 저 삼진당에서 나가면은 정말 그 많은 신하들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자, 3구 떨어졌는데 3구 삼진으로 얼어붙는 임호. 이렇게 5회 말까지 이건 아닙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자, 신동현이 5회 말 깔끔하게 3자범퇴.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이닝
실점 없이 막아냈습니다. 삼진 세 개로 마무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는 다시 고향 장학 야구장입니다. 아, 계속해서 이제 6회 초가 이어지겠고요. 자, 정성일 투수가 아직까지 마운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선발 투수들이 경기를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투수진이 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발 투수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사실상.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투수는 사실 비연예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오로지 연예인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을 좀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이분이구나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도 이모 씨를 저도 금방 알아내지 어려웠거든요. 저도요. 예. 네. 자, 6회 초 초구. 네. 끝으로 빠지면서 원볼. 네. 일반인입니다. 이분은 네, 라바의 일반인 분이시고요. 네. 허인석 선수로 보이는데요. 허인석 선수도 네. 이번 시즌에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 네. 이분은 헛스윙. 자, 여기서 출루가 돼야 돼요, 사실상. 오늘 안타 치면은 올 시즌 첫 안타거든요. 그렇죠. 예. 벌써 11월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 자, 잘 맞았어요. 잘 타격했습니다만 높게 떴고 자, 지금은 유재상 포수가 잡을 뻔했습니다. 네. 5대 1이면 사실상 뭐 점수가 큰 점수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네. 네. 뭐 연예인 리그에는 분물률이 없습니다, 사실상. 네. 그냥 뭐 한 회에 10점도 나고 뭐 이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정을 자, 좀 정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현재 타석은 이현수 선수고요. 이현수 선수죠. 예. 네. 자, 이현수 선수는 안타가 기록을 안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 게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두 출루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펄입니다. 잘 노렸어요. 컨택으로 지금 쳐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커트하는 능력도 있고요. 네. 출루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구 수가 76개인데 네. 굉장히 투혼입니다, 이 정도면은. 투수가 굉장히 그 운동을 많이 한 몸입니다. 네. 예.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고요. 투앤투에서 잡아당긴 타구는 파울입니다. 너무 땡겼어요. 자, 확실히 공에 잘 배트 잘 맞추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컨택은 되는데 네. 아, 저런 모습은 약간은 허세가 있네요. 황영진 선수와 비슷한 네. 것 같은데요. 그 허세가 그렇죠. 아니라 맞추는 네. 능력이 컨택 능력. 네, 컨택 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출루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그 컨택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투앤투에서 또 떴어요. 높게 뜬 타구 내야에 갇혔습니다. 유격수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잡아냅니다. 의외로 크루세이더가 수비가 굉장히 오늘 수비 탄탄해요. 정말 안정적입니다. 하나 정도는 두 개 정도는 좀 까줘야지 우리가 뭐 좀 연예인 리그에서 뭐 인정하는 건데 네. 전혀 지금 에러가 없어요.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서상우 선수의 좋은 플레이 두 번도 정말 계속 인상이 깊은데 하이라이트로 좀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한기 선수가 나왔네요. 네. 자, MBC 개그맨이고요. 뭐 수많은 뭐 코너에서 웃음을 줬죠. 미센나이스에서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네, 미센나이스를 또 진행하기 때문에 센스가 있습니다. 김한기 선수는 선수 출신이죠?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예. 예. 예. 강원도에서 예. 감자 먹다가 올라온 애입니다. 예. 예. 안타를 쳐내네요. 자, 김한기 선수가 쳐냅니다. 경기 초반에 저희 또 해설을 도와주셨는데 네. 굉장히 저 보세요. 자, 지금도 잘 노려쳤고요.
센터 쪽 빠져나가는 깔끔한 안타였습니다. 김한기 씨가 확실히 강원도에서 감자캐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타석이 이제 한상준인데 선수 출신이거든요. 네. 이러면 점수 한번 좀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재밌어져요. 자, 무슨 일일까요? 왜 갑자기 심판들이 모여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체가 늦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자, 한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교체가 됐고요. 예. 김한기 선수가 이제 교체가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지금 관건인데 교체가 된 걸로 지금 뭐 파악이 되는데 심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저러면서 쉬는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아니겠죠? 자, 지금은 좀 확인해야 할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경기 규정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심판들도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회 규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네. 타선도 있지만 현재 또 6대 3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선수 출신은 한 명만 출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네. 나와 있거든요.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예. 네. 자, 지금 항의를 해 보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판분들이 지금 상의를 해보네요. 자, 네. 어떻게 왜 아웃입니까?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네.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정으로는 방금 안타를 치고 나갔던 김한기 선수가 아웃이라는 판정. 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미리 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라바 쪽에서 교체를 원활하게 못한 돌머리들 때문입니다. 예. 아, 조금 더 절차를 거쳐서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돌머리들 아웃이 됐고요. 다음 타자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자, 이거 참 그 라바에서 안타 하나 쳤는데 그렇습니다. 자, 한상준 선수가 몸에 맞는 공으로 걸어 나갔고요. 아쉽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김한기 선수의 안타가 인정이 됐다면 2루와 1루 찬스에서 그렇죠. 계속 득점권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원아웃에 라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아쉽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2사 주자는 1루입니다. 자, 주자 뛰었고 2루. 2루까지 공 뒤로 빠졌어요. 2루를 훔쳐냅니다. 한상준. 한상준 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 출신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센스가 있고요. 그래서 뛰는 거 보세요. 네, 뛰는 거 보면은 네,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슬라이딩도 아,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는군요. 네네. 자, 지금 투아웃에 2루까지 나갔습니다. 점수를 하나 더 보태준다면은 뭐 3점 차. 점수 좁아주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운명의 방망이 오성남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은 뱃 돌지 않았다는 판정. 좋습니다. 자, 투볼입니다. 자, 볼 카운트는 유리하게 갔어요. 자, 세 번째에서 한번 심하게 한번 자신 있는 공이면 휘둘릴 만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성남 투볼에서 아, 때린 타구는 자, 이게 빠져나갑니다. 자, 1루 했던 주자는 3루 돌았고 이미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자, 5대 2. 오성남의 1타점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자, 3점이면은 괜찮아요. 자,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아까 저기 김한기가 교체만 잘 됐었다면은 예. 2점이었거든요.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성남의 적시타 1, 2간을 꿰뚫으면서 네. 아, 잘 쳤어요.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였습니다. 자, 볼이 빠지죠. 볼입니다. 자, 5대 2 박진감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2번. 네. 일반인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고요. 네. 자, 이동훈 선수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한 방이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도. 바깥쪽 빠지면서 네. 투볼. 자, 정성일 투수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사실 여든 이제 5개 이상을 던졌기 때문에 조금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파워가 있거든요. 자, 1루 견제. 견제도 좋아요. 세이브입니다. 굉장히 투수 연습을 많이 한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회인 야구도 마찬가지고 연예인 야구 대회도 도루가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1루에 나가면 자동 2루. 근데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는 포수가 선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어렵습니다.
자, 3볼로 갑니다. 자, 기다려줘야죠. 이렇게 되면 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정성일의 네. 볼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많이 던졌어요. 자, 라바 연예인 야구단이 노렸던 순간이 과연 이 순간일지. 자, 3볼 주자 모아야 돼요. 자, 네 번째 공은 들어왔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하나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아, 근데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타석이 이제 김대훈 선수인데 예. 개그맨인데 아, 기대치가 많이 없습니다. 자, 이번 공 아, 이게 볼넷으로 나가네요. 이렇게 주자가 한 명 더 쌓입니다. 2사 주자 2루 1루 정성일 조금씩 흔들리는데요. 아,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까 삼진으로 불러놨던 김대훈에게 찬스가 자, 옵니다. 지금은 좋은 공이었습니다만 네. 자, 김대훈 선수는 개그맨이고요. 자, 한때는 이제 타격이 좋았는데 네. 확실히 그 살을 빼고 나서 지금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 휘두르는 자, 거 보십시오. 2루 주자는 3루까지 네, 저 휘둘르는 거 훔쳐냈습니다. 보시면 볼품이 없습니다. 일단 아, 큰일이에요. 자, 그래도 김대훈 선수가 올 시즌에 첫 안타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 현재 자.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 아, 저 보세요. 돌려봤어요. 어림없는 공을 여러분들 저 잠깐 와일드 카드 저 프로야구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아, 그래도 김대훈, 같은 네. 팀이시니까 조금 더 응원해 따뜻한 한번 해봅니다. 예, 자. 투트랙에서 오 스윙 성공입니다. 아우 진짜 2사 내가 딴 데 보라고 했잖아요. 자, 마지막 아, 아웃카운트 예. 올라가고 잘로 3루 1루입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석점 차 정성일 투수가 네. 3루 1루를 남긴 상태로 이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잠시 후에 네. 뵙겠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함께 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2020 고양 한스타 SBO 리그 고양 장학 야구장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황영진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자, 아, 너무 아쉬운 뭐 경기였어요. 네. 아, 너무나도 사실 김대훈 선수가 사실 그 살을 많이 빼서 뭔가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예. 허시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어림없는 자, 마지막 스윙. 아, 높은 저 빠던 보세요. 마지막 빠던. 예. 자, 그래도 본인이 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정말 많이 담겨 있었는데 네. 안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 크루세이더의 그 선발 투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예. 네, 대단해요, 사실상. 네. 자, 신동현 투수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87번째 공은 스트라이크였고요. 네. 전에서 삼진을 3개 잡았죠, 연속으로. 예. 네, 몸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회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다면 7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자, 때린 타구는 파울입니다. 확실히 그 경기가 깔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 리그 치고는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가요? 네. 이렇게 에러 없이 깔끔하게 이어지는 경기가 흔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비에서도 수준급도 나오고 있고요. 골 경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지금 와일드카드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기력은 네. 자, 타석에는 정성일 선수고요. 투 스트라이크에서 3구 루킹 3진 아웃. 연속 4개예요. 아, 이거 기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속 4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동현의 볼끝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연속 4개입니다. 아, 정말 강력했던 공인데요. 다시 그 본 모습을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연예인 리그 에이스로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타자가 몇 번이죠?
아나운서님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아, 자, 타순이 조금씩 예, 네. 변화가 좀 있어서 자 63번은 아, 박찬호 선수 아니고요. 네. 유재상 선수. 유재상 선수는 사실 아, 선수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선수도 타격에서도 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 스윙 네. 크게 돌려봤습니다. 욕심을 내보네요 한번. 네. 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리그에서 4할을 기록하고 있는 유재상 선수. 4할이면 뭐. 그리고 홈런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때렸어. 노크가는 타구로 멀리 갑니다. 넘어가나요? 좌측 탐정. 넘어갑니다. 탐정 밖에 떨어집니다. 넘어갑니다. 예. 솔로포. 아 좋습니다. 예. 유재상의 솔로포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연예인 리그의 또 빅잼이 아닙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홈런을 하나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자 이렇게 아. 시원한 홈런을 오늘 경기에서 뽑아냅니다. 시원합니다 사실상. 예 깔끔하게 네 홈런을 또 쳐주니까 우리도 기분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 입장에서도 참 시원했던 아 저도 기분 좋습니다. 솔로포였습니다. 다시 한번 네. 보시면 떨어진 걸 그대로 받았었고 자, 궤적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미 좌익수 걸음을 멈췄고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아 기가 막히긴 해요. 네. 자 요즘 유행하는 또 빠던도 보여줬어요. 네네 그만 졸삭되십시오 아나운서님. 네. 자 상대팀 좀 불러놓고 너무 졸삭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홈런은 멋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잘 맞았는데요. 높게 뜬 타구. 이건 잡죠. 네, 이건 잡아야죠. 좌익수가 내려와서 아, 잡아냅니다. 처리합니다. 네. 아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크루세이더스 입장에서는 뭐 세기 점수를 좀 하나 더 쌓고 있는데 연예인 리그에서 점수 차이가 4점 차면은 그리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금방 따라가죠. 네. 예. 흔들리면 끝이에요. 예. 자, 6회 말 아웃카운트 두 개가 올라갔고요. 자, 다음 타석은 누구죠? 예, 이경주 선수. 네. 이경주 선수는 소속 팀의 리그에서 4할 6푼 7리를 기록하고 있고 이 선수 역시 홈런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 선수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앞 타석에서 이제 홈런을 쳤으니까 욕심이 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크게 한번 휘둘릴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카운트. 이번에 한번 아 참네요. 자 신동현 선수가 이제 공 두 개만 더 던지면 100개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6실점 4구는 들어왔습니다. 자 신동현 선수도 대단하고요 사실상 6점으로 막았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자 3&1에서 높은 공을 타격했고 네, 자 욕심. 투수 손 들었습니다. 신동현. 잡아냅니다. 처리하면서 이번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자, 피 홈런이 하나 있었지만 나머지 아웃 카운트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7회 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잘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서 괜찮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7회 초 라바 연예인 야구단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크루세이더스가 넉점 차로 리드를 하고 있고 여전히 마운드는 정성일 투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해설을 쭉 해왔는데 아, 저는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격이기 때문에 네. 아, 신발 갈아신으로 네. 먼저 끝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 좀 하시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바는 참 돌머리다.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좋은 말씀이긴 한데 네. 조금 더 좋은 말씀으로 라바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가요? 네, 선수 좀 교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본드로 나갑니다. 요것만 살면 이기는 거예요. 자,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파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야구 시청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한번 해냅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네, 저희도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옆에서 황영진 해설위원이 함께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라바 연예인 야구단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초구에 번트를 시도했었고요. 2구 때린 타구 파울입니다. 자, 지상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 있고요. 자, 이렇게 쉬어가는 저희 중계진에 다시 합류를 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크루세이더스의 감독 송영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경기 네. 기분 좋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지금 넉점은 앞서가고 있는데 네. 오늘 경기 좀 당연히 좋겠지만요. 네. 좀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라바랑 싸운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희가 이긴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이번에는 조금 이를 갈고 나왔는데 예. 저기 선수들이 집중을 좀 잘해준 것 같아요. 네, 어, 네. 마이크를 조금 네네. 예. 선수들이 집중을 잘해준 것 같아갖고 네.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이닝만 잘 막아낸다면 네.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지금 높아진 시간이거든요. 네네. 저희가 사실 2시간 이내로 경기를 끝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아, 마지막 이닝인데 자, 오늘 정성일 투수가 네. 정말 호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무리 투수가 이제 없는 관계로 네. 정성일 이 군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혹사를 했어요. 네.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많이 못 던졌거든요. 아, 근데 좀 예. 어깨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좀 다행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하지만 지금 아이고, 본래, 주자를 예 냈고요. 아시다시피 연예인 야구 리그에서 이 넉점 차 네.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점수는 절대, 아,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네네. 제가 지금 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네. 약간 불안해지는데요. 아, 그런가요? 자, 그래도 언제든지 다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편하게 왔다 갔다 네.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정성일 투수 현재 95개 공을 던지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던졌나요? 상대 투수 신동현 투수 역시 109까지 갔거든요. 네. 자, 두 투수 역시 사실 그리고 연예인 야구 리그에서 이렇게 7회까지 가는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예. 않죠. 거의 뭐 콜드 게임이나 아니면 5회나 시간 뭐 초과돼 갖고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이렇게 야구다운 야구를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이 중계를 맡게 돼서 네. 참 기분이 정말 좋은데 오늘 같은 팀의 서상우 선수의 이런 파인 플레이 두 번이라든지 네네. 자, 지금 받아친 타구 투수 옆으로 빠져나갔고 유격수 잡아서 1루 토스 그리고 1루까지 1루엔 이미 네. 주자가 도착했습니다. 네. 서상우 선수가 저 어저께 그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못 올라온다. 워낙 경기를 못 뛴다 그랬는데 꼭 한번 비행기 편이 있으면 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오늘 출전하는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너무 멋진 플레이를 두 번이나 해줘갖고. 예, 예. 오늘 2타점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수에서 네. 모두 좋은 평가. 아무래도 네. MVP를 선정한다면 저도 서상우 그렇죠.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높은 득표를 받을 것 같은데. 네. 참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서 고기나 실컷 이기면 먹여야겠습니다. 예. 자, 타석에는 신동현 투수입니다. 아, 너무 좋으세요. 타격도 예. 좋으시고 투수 그 변화구가 그리고 전화에 아직도 직구라든지 슬라이더 예. 커브까지 너무 좋으셔갖고 연예인 야구 리그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네. 일선발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많이 들어보셨는지 그럼요. 예. 당연히 알죠. 자, 2루까지 도루 그리고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네, 네. 자, 선수들이 이렇게 도루를 자주 하는데 오늘 미끄러지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인조단디고 하니까요. 네. 네, 좀 미끄럽고 습기도 약간 있고 하니까 부상 발목이나 아킬레스건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도 사실 이렇게 역동적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뭐 발목이라든지 다친 이후로는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오른쪽인데요. 자, 수비가 잡지 못했어요. 이모영이 오익수 뒤로 빠지면서 네. 주자 3루돌아서 홈까지 여유 있게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또 3루까지 가요. 네. 자, 타자 주자 3루. 네, 저는 좀 잠깐 나가 있다 오겠습니다. 예. 급한 일이 벌어져 갖고 원하는데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자, 급한 불을 잠시 끌어 다녀오시고요. 자, 이렇게 정성일 투수가 1실점
자, 가장 중요한 이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 우익수가 실책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비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자, 109를 던졌고 이제 101구째 끌어당긴 타구는 파울입니다. 한 점을 만회한 라바, 여전히 주자는 삼노입니다. 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라바. 확실히 1회나 2회 경기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더그아웃에서도 함께 나누는 얘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2구는 빠졌다는 판정. 원앤원. 자, 이현수 선수 낮은 공 골라냈어요. 투앤원. 역시 전타석 그리고 전전타석도 좋은 선구안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현수. 이번 타석에서도 좋은 기운이 있을지. 낮은 공 다시 골라냈어요. 3볼 1스트라이크. 자, 정성일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9를 넘겼고 이제 105구째 3&1에서 스윙. 자, 지금은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되면서 3&2입니다 자,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1사주자 3루 중요한 기회 잡아당겼습니다. 오! 공 맞고 3루수 1루! 1루! 1루에서 자, 지금은 아웃이 됐습니다. 자, 간발의 차이였는데 아웃 판정이 나왔어요. 자, 이현수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만 아웃 카운트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자, 3루수 맞고 굴절된 공. 아, 자, 지금은 불안한 수비였었는데 잡자마자 그대로 던졌고 1루에서 안전하게 포구하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아, 자, 지금 슬라이딩도 멋지게 들어갔고요. 하지만 조금 짧게, 조금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 정성일이 이제 투아까지 잡아놓고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7회 초 라바가 추가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 자, 이제 타석에는 김환기 선수. 전타석에서는 선수 교체 단계가 거쳐지지 않아서 아웃 처리를 받았습니다. 초구는 원볼. 자, 바깥쪽 공 밀어냈고 1루수 안전하게 잡아서 직접 베이스 팝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이닝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시간이 2시간 이내로 끝내야 하는 경기 규정 때문에 7회 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라바 연예인 야구단과 크루세이더스의 맞대결. 저희 중계진의 많은 또 해설위원, 일시 해설위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크루세이더스가 6-3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오늘 크루세이더스 같은 경우는 특히 서상우 선수의 좋은 플레이, 수비도 좋은 장면 나왔고 타격 2타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고 라바 연예인 야구단 선발 투수였던 신동현 선수가 정말 100구 넘는 투구를 이어갔지만 실점 6실점까지 하면서 팀의 상대에게 경기를 내주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세이더스 같은 경우도 선발 투수 정성일 선수가 3실점으로 경기를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라바 연예인 야구단과 크루세이더스의 맞대결. 크루세이더스가 6-3으로 이번 경기를 잡아냈고 준준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경기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경기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펜타스틱.
이 사업 다시 잘할 수 있을까?